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컴퓨터 조립 하나 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컴퓨터 조립을 할 거냐면 처음이죠. 시청자분 컴퓨터를 조립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왜 조립을 하게 됐냐면 생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분이 룰렛으로 이제 디스코드 통화를 뽑으셨는데 24시간 방송 나는 솔직히 48시간도 하면 할 수 있지. 네? 눈 죽어요 그러면. 아 눈 안 죽어. 어? 뭐야? 네? 잠깐만. 디스코드 전화가 걸렸는데? 아니 저거 0.1분가 그럴 텐데 저거 왜 어떻게 걸린? 주작이다. 아 뭐 원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견적을 하나 맞추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젠2 출시되면 컴퓨터 조립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냐고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진짜. 아, 왜냐면 제가 시청자분 컴퓨터를 한번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막 저분은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막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젠2 출시기도 하고 시청자분이 젠2 컴퓨터에 첫 손님 같은 걸로 컨텐츠를 뽑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젠2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보고 저한테 조립 의뢰를 맡기시려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해드릴 거니까 저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오버 시스템에 연락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잘해주십니다. 제가 조립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조립해주는 게 끝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립을 하면 이제 오히려 안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요청은 하지 마세요. 혹시 진짜 나중에 제가 마음이 변하게 되면 시청자분들 컴퓨터를 조립 의뢰를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컴퓨터 부품부터 소개하고 가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9 3900X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 제품이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젠2 라이젠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높은 제품입니다. 좀 더 기다리면 390X도 나올 예정이지만 두 달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참 뒤에 얘기죠. 아 그리고 아 이거 램 같은 경우는 램박스 엄청 크네.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리뷰를 할 예정인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더블로 돼 있는 램 크기 크죠? 더블로 돼 있는 그 램입니다. 이건 나중에 리뷰할 예정이고 이건 여기 쓸 제품이 아니에요. 여기 주문시키신 램 같은 경우도 지스킬 트라이던트 G 로얄 골드하고 실버 두 개를 시키셨어요. 3200에 CL14가 아니고 CL16짜리 제품. 여기 실버 그리고 골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립을 금은금은, 은금은금, 아니 뭐 금금은은, 은은금금 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립할지는 시청자분하고 연락을 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네, SSD는 삼성의 970 EVO 플러스 500기가짜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드디스크도 주문을 하셨네요. 하드디스크는 도시바 퍼포먼스 X300 뭐 이라는 제품입니다. 4TB고요. 저도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하드에 저 모델명 달린 거는 뭔지 모릅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차피 뭐 하드가 다 거기서 거기긴 해서. 야 이건 뭐냐? 쿨러 같은데? 아! 아 사장님 정말 튼튼하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쿨러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쿨러는 코세어의 H100i 이거 플래티넘 SE입니다. 뭔지 아시죠? 네, 화이트 버전이에요. SE 붙은 게 화이트고 SE 안 붙은 게 논화이트 버전이에요. 논화이트 버전은 써봤었지만 화이트 버전은 이번에 처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지가 날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요거. 파워 같은 경우는 안텍의 EAG 화이트. 이걸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가성비로 굉장히 추천하는 조금 하이엔드를 맞추시는데 파워는 돈을 많이 들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파워입니다. 지금 시소닉에서 국내에는 포커스 골드 플러스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 골드 제품도 있어요. 근데 그 골드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10만원 밖에 안 할 겁니다. 750W에 80플러스 골드 인증받은 제품인데 10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맞추시는 분들한테 싸게 하고 싶으면 보통 이거 가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파워입니다.
메인보드는 MSI X570 ACE로 선택을 하셨네요.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3900X를 가시니까 깔맞춤으로 초하이엔드는 아니지만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죠.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그냥 이거 사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갈라이크 같은 경우는 킬러랜이 달려있어가지고 혹시 일반 사용자분은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번에 X570 ACE 같은 경우는 킬러랜이 없는 MEG 라인업, 그러니까 MSI에서 최상위 메인보드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고 뭐 전원부도 굉장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쓰면 나중에 혹시나 CPU를 3950X로 바꾸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제가 라이젠 벤치마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기도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좀 바이오스가 좀 그렇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MSI 이 보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전체 라인업이 다 지금 바이오스가 거의 그냥 맛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튼 그래서 램, CPU, 메인보드, 램, 쿨러, SSD, 하드, 파워 요까지 나왔고요. 이제 나와야 될 건 뭐다? 컴퓨터 부품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는 MSI의 2080Ti 게이밍X 트리오입니다. 끝판왕이죠? 예. 저도 쓰고 있고 다른 지인분한테도 여러 개 추천해드렸고 소음도 적고 팩토리 오버클럭도 돼 있고 간지도 나고 제로팬도 있고 가격은 어차피 최상위 라인업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좋아요. 더 설명드릴 게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컴퓨터 살 때 반드시 구매를 추천하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10 홈 정품입니다. 이거는 컴퓨터 구매하신다면 웬만하면 구매하세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제 CD 이거 구매 안 하고 그냥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가면 파일도 제공해줘서 설치 가능한데 이거 없이 설치하시면 정품 인증 마크랑 몇 가지 기능 제한되는 거 빼고는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 로고를 보기 싫고 나는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하고 싶다 하면 정품을 사시면 됩니다. 윈도우든 무슨 소프트웨어든 전부 다 정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 아니었으면 이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진짜 많이 했어요. 케이스는 이 위에 못 올리겠네요. 쿠거의 컨쿼이라는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커스텀 순행돼 있고 해가지고 막 깐진하게 생긴 케이스들 보통 보면 보통 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안텍의 토르큐인가? 뭐 토르 무식이 아무튼 안텍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케이스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만드는 게 있는데 대부분 쿠거 이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시죠. 아무튼 저는 근데 이 케이스는 별로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언젠가 한번 쓰고 싶었는데 이번에 쓰게 되네요. 이 케이스 가격이 얼마지? 케이스가 거의 40만원 가까이 하네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는 딱히 없고 부품은 전부 다 왔습니다. 가격은 400만원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품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조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